여보세요? 지금 몸 괜찮으세요? 아, 수술했습니다. 그죠? 탈장 수술했습니다. 근데 아버지 잘 들으셔. 지금 이제 둘러보니까 집안에 상문이 조금 많이 비치세요. 아, 아버지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는지 어쨌는지 상문지기가 조금 아플 쓰시고요. 지금 보니까 이 지금 대주님하고 사모님하고 이제 자녀분들은 크게 걱정은 안 돼요, 솔직히. 자녀분들은 크게 걱정이 안 되는데 두네 분이 이 상문을 주고받는다 그래. 장모는 상문이 주고받는다는 건이 집안에 김씨 집안에든 조씨 집안에든 상문이 또날 일이 또 있으실 거예요. 아, 장인어른이 네. 지금 86인가 7인가 해가 네. 이제 지금 활동은 하시지만은 네네. 좀 몸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위암 수술도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딱 보면 지금 3년에서 4년 사이에 앞으로 상문지기가 조금 앞을 쓰셔서 두분 내외 중에 표적은 지금 이미 받으셨어요. 아, 그래요? 지금 전화 주신 김씨 대주님, 그 다음에 조씨 지금 안땅 기주 있죠. 요 분이 표적은 지금 받으시고 계세요. 상문에. 지금 두 네 그러면 지금 분이, 네, 두네 분이 표적을 많이 받으신다는 얘기는 몸으로 앞으로 5년에서 7년 사이에 병원 가실 일이 너무 많으시다. 지금 금전이 문제가 아니라요? 응? 금전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두분 내외가 건강이 조금 위험하다. 네, 그래서 상문지기가 앞을 쓰셔서 일단은 이 지금 돌아가신 아버지는 회원을 하셔야 될 거예요. 상문지기가 너무 앞을 쓰셔서 이게 회원은 조상 회원을 해야 된다는 거는 얘기는요. 이 아버지가 지금 극락왕생을 시켜드려야지 시켜드리면서 사자를 조금 풀으셔야지 두네 분이 몸으로 표적을 조금 안 받으시고 우리 아버지가 지금 전화 주신 대주님이 대장 쪽이나 대장 쪽이나 췌장 쪽이나 간 쪽으로 조금 위험하시다. 위험하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암병 조심하시라는 얘기예요. 네, 암병 조심하시라. 그 다음에 품 관리를 조금 잘 하셔야 된다 그래요. 품, 머리. 아버지와 엄마하고 다 중풍으로 네. 한 5년, 7년 이래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네네네네. 그래서 이거를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 그러셔. 응? 두 내외 분이, 그리고 이제 둘러보니까 지금 일하고 계세요. 탈장 수술하고 2달 쉬었다가 네. 어제부터 또 일을 합니다. 일하시는데 지금 어찌 됐던 간에 내년부터라 그래요. 61 지금 내년에 이제 환갑 되시잖아요, 아버님. 그렇습니다. 근데 내년에는 환갑 잔치를 하지 않으셔야 돼. 방아 아직 젊은데요. 젊은데 지금은 젊은 건데 옛날에는 환갑 잔치를 하시잖아요. 이 상중에는 사실은 어떠한 것도 해봐야 효험이 없어요. 생일밥을 드시지 않는 게 좋으시다고. 상문지기가 앞을 쓰셔서 그리고 지금 제일 걱정되는 게 지금 어머님도 몸으로 좀 표적을 조금 받으셔서 내년 내후년 그한 3년 동안은 병원에 가셔서 시술, 시술, 혹 무록이라든지, 이런 시술 같은 거 병원 가실 일이 조금 있으시다 그래. 이 어머님 자체도 지금 아내분, 이제 난소암 검사하러 또 3개월 후에 또 오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3년에서 4년 사이에는 두분 내외가 병원에 들락달락 걸리는 게좀 보이세요. 그래서 어디 가서도 점을 보셔도 이두 내외분은 건강 때문이라도 일 때문이 아니에요. 건강 때문에. 네, 건강 때문이라도 이 상문지기를 좀 걷어내셔야지, 두분 내외가 몸으로 표적을 안 받으신다 하시고, 우리 지금
이, 큰 따님 있으시죠? 예, 큰 따, 혜정이에요. 네. 우리 큰 따님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내년에요. 좋은 소식이 조금 있으실 거예요. 내년에, 예. 뭐, 결혼하게 됩니까? 아, 결혼보다는요, 하는 일적으로. 아, 하는 일적으로. 일적으로 내년 내후년까지는요, 이 양반이 좀 좋은 소식이 있을 거예요. 뭐, 이렇게 학위를 딴다든지, 직장에서 좋은 쪽으로 이동을 한다든지, 예, 좋은 문서가 들었고, 이 지금 둘째 따님 있으시죠? 예, 둘째 따님이 좀 똑똑하세요. 따님들은 잘 낳으셨어. 아,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둘째 따님도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 근데 자리매김을 하는 게 둘째 딸이. 첫째 따님도 머리가 똑똑하지만 둘째 따님이 이런 수학 쪽이나 이런 쪽에 조금 머리가 좀 탁월하시거든요. 맞아요. 예, 간호사입니다. 대나이유 대학병 간호사입니다. 그래서 이 둘째 따님도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근데 이 둘째 따님 체력이 조금 약하세요. 예, 몸이 좀 약합니다. 네, 그래서 빈혈 관리라든지, 이거를 조금 철저하게 하시는 게 좋고, 지금 막내분 있잖아요. 예. 지금 이 지금 막내 지금 이게 아들이죠. 예, 아들입니다. 아들내미는 원하는 학교는 가세요.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아, 예, 감사합니다. 아이들은 참 좋아요. 근데 누나들이 위에 누나들이 기가 세서요. 누나들이 똑똑하다고요. 똑똑해서 아이가 조금 눌리는 게 있어요. 막내라 가지고요. 네, 막내라 누나들이 너무 똑똑하고 잘해 왔어요. 애들이. 애들 쪽으로는 근심 걱정이 크게 안 들어오세요, 아버지. 아, 예, 감사합니다. 근데 이런 지금 엄마랑 아버지가 건강 쪽으로 표적을 조금 많이 받으셔서 우리 아버지가 특히 좀 걱정이 돼요. 지금 전화 주신 지금. 아, 예. 예, 건강 예, 건강 관리 조금 잘 하셔야 돼요. 궁금하신 거. 예, 예. 그 제가 그 트럭 운전을 하거든요. 트럭 큰 트럭이야. 그 이제 부두에서 그 큰 포터 컨테이너 컨테이너 그거 이제 받아가지고 딜리버리 갔다가 또 포트에 또 그 컨테이너 반납하고 이런 일을 반복하거든요. 그 저도 뭐 그 지금 제 차 그 트럭 그 머리를 사가지고 머리를 사가지고 운전을 하는데 저도 뭐 사업을 할 수 있는 트럭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운수는 없습니까? 그냥 운전만 합니까? 네, 지금 현재는요, 올해 내년까지는 보이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탄을 벌리시면 안 되세요. 응? 뭐요? 크게 사업을 하시면 안 된다고, 지금 현재는. 내년까지는 그래요. 61까지는요, 무조건 자정을 조금 하셨다가, 62세, 63세가 돼야지 건강 이 한 고비를 넘으셔야지요. 그 다음이 있겠죠. 우선 건강이 중요하네요. 네,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 두뇌에는. 예, 알겠습니다. 그 경남 진주에 조그마한 그 집이 한 채가 있는데요. 그 아버지가 미국 오시기 전에 그 정리를 하면서 잘못돼가지고 지금 한국에 세무서하고 그 울산 중구청에서 차압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게 좀 제 죽기 전에라도 해결이 될 수 있겠습니까? 조그만한 그 집인데 옛날에 그 축사하던 집이고 그런데 그 소마구 집인데 그 아래치 사각체가 하나 있어요. 그것만 따로 그 이제 세무서하고 중구청에 울산 중구청이 차압이 잡혀 있어요. 상승생명에도 차압이 잡혀 있고. 근데 이게 지금 잡혀 있는 이유가 뭐예요? 세금 때문에 그러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세금을 안 내가지고 지금 미국 와 있고 이런 바람에. 증여 상속 이것 때문에 지금 그러시죠. 이거 세금 내면 해결되잖아, 아버지. 아니, 너무 비싸요. 얼만데? 한 1억 몇천만 원 될 거예요. 세금은 1억이고 지금 그 물려받은 자산은 얼마신데요? 그
그거는 뭐 돈 얼마 안 됩니다. 그 축사하고 그 밑에 안 돼. 뭐 여섯. 근데 이제 아버지가 그거를 세금을 안 내신 거예요? 맞습니다. 예. 아니 제가 아버지가 일을 잘못했는데 그 1년 되기 전에 집을 팔면 안 그 땅을 팔면 안 되는데 1년 되기 전에 땅을 팔아 가지고 누가 이렇게 된 거거든요. 아버 제가 제 돌아가신 제 아버지가. 그래 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한테까지 넘어온 거예요. 물론 그 제 이름으로 땅을 갖다가 팔아 가지고 일이 이렇게 불거졌는데 이제 아버지가 그 다른 사람하고 싸우면서 그 계약서도 안 받고 막 일을 처리했던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버지 예. 돈이 조금 들어가야지 해결되신대는데. 아, 그래요? 네, 네. 돈이 들어가야지 해결되실 거예요. 그럼 돈이 들어가면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네네, 돈이 좀 들어가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집사람은 그 난소암 그 3개월 후에 또 검사를 하러 가는데. 네. 그 장인 어른도 그렇고 장모님도 그렇고 장모님이 돌아가셨지만 그 여러 군데 몸에 많이 있어서 돌아왔거든요. 근데 내가 아버지 답을 드렸어. 네. 두 네 분이 네. 건강으로 한 3-4년 이렇게 고생하셔야 된다 그러고 이 어머님은 몸으로 표적을 조금 받아서 혹이든 모록이든 몽글몽글 지금 잡히시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모록이 5개 있답니다. 예. 네. 그래서 이거를 좀 관리를 조금 하시고 시술을 조금 받으실 일은 있다는 얘기는 이 어머님이 네. 암이 아니더라도 암 인자가 네. 몸에 항상 있으실 거예요. 네, 네. 유전자가 그렇기 때문에 네. 병원에 가실 일은 뚜렷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있다는 얘기예요. 네. 이해하셨죠, 아버지? 그래서 네, 이 어머니는 3년 정도는 몸을 두 네 분이 좀 관리를 조금 많이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상문지기가 네. 앞을 쓰셨기 때문에 이 사자를 조금 네. 얼러서 보내셔야지 두 네 분이 건강에 네. 이상이 없이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니세요 이 두 네 분은. 아 예 알겠습니다. 그 지금 그 큰딸은 그 김혜정이는 예 네 그 외국에서 그 외국 사람을 사귀고 있어요. 네. 그 루마니아 출신인데 네 그 이 애들이 뭐 사이는 괜찮고 결혼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결혼까지는 못 하세요. 아 그래요? 네. 결혼까지는 못 하세요. 아 지금 자기들 지금 만나시는 분하고는 결혼까지는 못 하십니다. 아 그래요? 네 해도 빠그라져요. 아 그래요? 결혼을 한다고 해도 빠그라진다고 헤어진다고. 그러면 자기들은 내년에 결혼을 하려고 하던데 그러면 안 되겠네요. 안 시키는 게 낫죠. 아, 안 시키는 게 낫죠. 큰딸이요? 네. 결혼한다고 해도 100년 해로 못 하신대요. 아 알겠습니다. 네 결혼 안 시키는 게 나아요. 이 지금 큰따님은 결혼 조금 늦게 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서른에 하려더만은 서른에 하지 말고 늦게. 네, 지금 만나신 분하고 아니래요, 연분이. 아, 그래요? 네, 하시면 불명이 되돌아오신대. 아, 그래. 작은 딸은 어떻습니까? 작은 딸내가 아까 말씀하셨는데 괜찮다고. 근데 지금 큰 따님은 내년에 들어오는 문서가, 내후년에 들어오는 문서가 결혼 문서가 아니에요. 네, 둘째 따님은 괜찮아요. 근데 빈혈 관리를 조금 잘하세요. 예, 지금 사귀는 작은 딸도 사귀는 애가 있어요. 중국인데. 네. 그 애들은 사귀면 결혼까지 가겠습니까? 아니요. 그것도 아니에요. 네, 결혼까지 안 가요. 아, 그럼 큰 딸도 그렇고 작은 딸도 그렇고. 네, 큰 따님은요 고집이 굉장히 세세요. 네, 고집 셉니다. 네. 그래서 종교적인 문제로 많이 좀 다투실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러지? 사회 통념, 가치관 이게 지금 사귀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요. 큰따님은 예. 연애까지는 괜찮은데 결혼으로 넘어가면서 좀 부딪힘이 많으시고
그 다음에 둘째는 아예 그냥 결혼 생각하시면 안 돼, 지금 그 양반하고. 이해하셨지? 일적으로는 괜찮아요. 근데 둘째 따님이 좀 몸이 약해서 항상 걱정이라 그러셔. 네. 그 큰딸은 지금 박사학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졸업까지 박사학위 다 받을 수 있겠습니까? 네, 받아요. 작은 딸은 요번에 그 NIU 대학원 쳤는데 그 떨어졌거든요. 네. 내년에는 붙을 수 있을까요? 내년 안 되고요. 예. 내년 안 되고 29 돼야지 소식 있는데. 아, 그래요? 네. 자, 그러면 근데 아버님 잘 들으세요. 어? 예. 지금 아이들이 문제가 아니라요. 지금 전화 주신 당사자랑 이 지금 사모님 있잖아요. 여기가 단단해져야지 아이들이 풀려요, 아버님. 이해하셨어요? 상문지기가 너무 진을 치니까요. 어? 아이들도 그 영향이 있어요. 아버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금 타국에 계시니까 한국에 나오시지 못하시더라도 어쨌든 믿고 구순하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그래야지 본인들 몸이 안 치는 거고. 어? 예. 아이들까지 뿌리가 내려가죠, 영양분이. 그죠? 그죠? 예. 어? 나무만, 겉만 멀쩡하면 뭐예요? 뿌리가 지금, 응? 예. 응? 예. 피멍이 조금 들라 그런다고요. 님 거 빨리 꽂으셔야 돼, 아버지. 이해했어요? 자식들보다 아버님, 어머님이 더 걱정되세요. 내가 말했어요. 어머님, 불명이 시술이라도 받고 넘어가셔야 돼요, 3, 4년 사이에. 이 얘기는, 수술을 하더라도 아예 배를 째는 거는 아니지만 복강경이라도 어? 시술하는 게 보이신다고 이 어머님. 아, 예. 안 그래도 그 아프거나 좀 그러면 그 수술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 네, 네. 어쨌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저기 하시고 나중에 또 연락 주세요, 아버지. 건강하시고.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